그냥 집에 있다가 심심해서 켰어요. 곧 나가야 되는데. 쨔허. 쨔허. 우섭. 심심해서 켰어요, 심심해서. 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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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. 아니, 좀 됐어요. 뭐야, 지민이 형도 왔네. 반갑다고, 우리 멤버들. 아, 일본어. 왜? 다들 잘 지내고, 잘 지내고 있어? 머리 지금 계속 기르고 있어요. 어때요? 뭐 하지? 일단은 일이 있고 곧 일하러 가야 되고 한 지금 몇 시야? 오케이 제이홉 제이홉도 화이팅 하고 딱한 2시쯤 씻어야 되겠다. 그냥 켰어요. 아무 이유 없이. 사실 좀 전에 일어나서 어제도 뭐야 이제 좀 지인들이랑 한잔하고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배달로 밤이 지금 훈련소가 있어요. 또 새로운 훈련소 지금 찾았는데 거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되게 환경도 너무 좋고 다음에 그래서 제가 뭐 밖에서 약간 이렇게 딱 뭔가 캠핑처럼 그런 것도 한대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곱창이랑 대창에 좀 빠져가지고 그거 한몇팩 사들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어선 모여서 맥주도 한잔하면서 밤이랑 딱 밤이 옆에 딱 밤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.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있고 거기 이제 훈련소가 약간 다 선생님들만 모인 그런 훈련소라 어딘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변 상태도 원래 안 좋아서 항상 알러지 하이퍼 알러지 그 사료 먹이고 샴푸도 약육 샴푸 항상 했었고 또 장도 균이 많아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항생제도 먹이고 이렇게 있다가 크게 뭐좀 길게 봐야 되긴 하는데 호전이 그게 눈에 띄게 뭔가 없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찾아보다가 좀 좋은 곳을 알게 돼서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밤에도 관절도 안 좋고 뒤에 그리고 척추도 그 엑스레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척추 모양이 애들이랑 좀 달라요.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돼 있어요. 바위가. 그래서 언제 디스크가 터질지 몰라요. 지금 어려서 좀 괜찮은데.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훈련소에서 좀 관리받고 있어요. 뭐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케어를 그쪽에서 워낙 잘해주시고 계셔가지고. 그래서 영상이랑 이런 거다 받으면서 변 상태랑 이런 것도 다 사진 받고 이제 음식도 이제 생식이 좋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보려고도 지금 하고 있고 아무튼 좀 밤이가 아파요 아파가지고 속상합니다
등에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탈모 피부도 안 맞아. 그 피부도 아니라 뒤에 막 이렇게. 지금은 좀 트러블 같은 게좀 떨어지면서 각질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잡고 해야죠. 아무튼 밤이 얘기는 여기까지. 밤이가 그래서 지금 없다. 그리고 아침에 저는 배달로 통 목엽살을 시켜서 구워 먹었어요. 근데 지금 집안 전체가 고기 냄새인데 돼지기름에 김치도 볶고 비빔면도 하나 하고 또 즉석밥도 하나 딱 돌려가지고 야심차게 먹었죠. 근데 확실히 배가 작아졌나 봐요. 그걸 다못 먹더라고요, 제가. 거의 다 먹긴 했지만. 아무튼 이렇게 또 먹고 또 디톡스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여러분들 뭐 하시나? 근데 확실히 밤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하다. 조용해. 항상 이제 집에서 방문 열고 딱 나오면 밤이가 여기 자리에서 잉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. 조용. 막 밖에 고양이 보고 짖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끄러웠는데. 아, 씻기 너무 귀찮다. 씻겨줄 사람. 아, 너무 귀찮다, 진짜. 나왜 이렇게 귀찮아집니까? 아, 왜 이렇게 게으를까, 나는.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. 모닝 노래 한번 불까? 우리? 목도 안 풀렸는데. 아, 맞아. 최근 옛날에 알았던 곡인데 지금 최근에 한 그거를 하나 불러야 되겠다. 지금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. 'To Find You' 가라오케. 어, 있네. 'Morning' 가라오케. 아니, 나와라 마이크. 가사가 이게 맞아? Thinking. 이게 나야 돼.
누구지? 난 모르는 사람 문 절대 안 열어주지. 다시 불러. 작게 불러야 되겠다 좀.